네, 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입니다. 제가 홈에서 나오는데 콜이 바로 올라왔네요. 동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점인데 야당동이니까 제가 야당역에 차를 두고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백으로 가서 동백에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한 4콜 정도 타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9시니까 또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젠틀리님 파이팅 하시고 부지런히 달려보시죠. 예,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바로 출발해서 도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6km, 26분 걸려서 더근리로 왔네요. 제가 용인의 코를 잡았는데 착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뭐 여기에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콜을 잡았습니다. 안산 신길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길동이라 그래서 단가가 높은가 했는데 안산이에요. 그래서 내려가겠습니다. 안산에서 올라오면 되니까요. 제가 출발지는 거의 도착했는데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동 도착했습니다. 40km, 38분 걸려서 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원곡동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 300m 지역에서 송도 가는 콜이 떴네요. 올라가겠습니다. 좀 전에 동담 가는 콜이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흔들 했었습니다. 6만원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그냥 이제 송도로 가서 오늘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운이 좋네요. 운이 좋은 날입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인가? 한번 찾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을 취소해야 될 것 같네요. 위치가 고잔동 이전에 목적지를 대전이 된것 같아요. 카카오가 왜 이럴까? 예, 다시 한번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콜이 그렇게 뜨지 않네요. 제가 먹자 쪽으로 이동하는데 바로 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600m 지역인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네요. 장지동으로 갑니다. 예, 장지동 가서 뭐 택트에서 강남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그래도 신길동에는 콜이 있네요. 아까 봉담 가는 것보다 장지동이 낫죠. 봉담이 어제처럼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장지동은 그래도 보통탄이니까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연락하고 이동하겠습니다. 화성으로 갑니다. 예, 안산 신길동에서 동탄 유보라 9차 51km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또 고객님이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저도 대화를 같이
만들어졌네요. 예,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북광장으로 올라가서 동탄으로 올라가서 강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이 1시니까 뭐 올라가는 데는 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홈에 4시까지는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H버스 타고 또 이동하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구까지 다 나왔습니다. 북광장에 가는 H5번의 버스가 한 10분 있으면 오네요. 그 버스를 타고 북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광장에서 상을 좀 보고 특별히 쿵이 없으면 강남으로 이동해서 강남에서 콜 하나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아직도 눈사람이 있어요. 반도 유보라 9차 눈사람이 아직까지 있네요. 멋진 곳입니다. 예, 제가 저 길 쪽으로 이동해서 홈으로 강남으로 북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을 찾았습니다. 뒷길을 찾았네요. 예, 제가 이제 북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여기 공원이 있네요. 근데 제가 버스 탈 수 있는 정류장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언덕을,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바로 저기 육교 있는 곳까지 가면 H5번 버스를 타고 북광장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동탄에서 또 이렇게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강남까지 가면서 콜이 있으면 콜을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5번 버스가 지나간 것 같네요. 지금 25분이 있으면 25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잠깐 25분 동안 휴식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남역 도착했습니다. 바로 도착하자마자 동탄에서 강남 택시를 타러 왔습니다. 예, 신사역입니다. 오늘은 신사역에서 결국은 홈은 올라가지 못하고 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